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 TV 최종 1입니다. 저번 회에서 왕룡짱은 또 곁에서 살살 죽여주니 한 사건이 휘말리게 되었다고 합니다. 이는 두 맥주 공장에서 이 서로 경쟁을 벌이면서 생긴 모순인데 가운데서 왕룡짱이 나섰지만 멘트가 안 서는 게 아니겠습니까? 뭐야, 맥주 장사나 하는 것이 감히 나이 하지된 이 왕룡짱 멘트도 안 좋아? 요 밑에서 왕룡짱이 성질을 잘 아셨겠지만 이놈이 이러한 경우에 가만히 있겠습니까? 다짜고짜 쪼왜 나는 불러서 이 화끈하게 한 짓밟아 놓으려고 했었다는데 그러면 이때 쪼왜 나는 뭐 하고 있었을까요? 이곳은 난강 기차역이 5층짜리 건물인데 때는 이미 오후 1시가 넘었었고 그제야 이 요괴 같은 것들이 눈을 비스듬히 뜨는데 이어 일어나자마자 또 발가락이 가려우니 막 후벼서는 또 냄새 뿌리는데 꽥찔함 했더니 시원하네. 이런 시원한 기분에는 돼지 족발이 딱인데? 네, 누구냐고요? 바로 그 동네 거짓대 출신인 사화였다는데 사화 이놈아, 좀 깔끔하게 못 사냐? 에? 그 발이 가려우면 좀 씻고 말이다. 너 그 시꺼멓은 발이 다 썩겠다 야. 사화 너 이놈 혹시 요번 생에서 그 발을 한 번도 씻어본 적이 없제야? 곁에서 이 한 소리 하는 건 탕리창이었었는데 탕리창도 원래 이 더러운 놈들 중 한 놈이었었는데 지쇼엔과 사귀면서 매우 깔끔해졌다고 합니다. 왜냐면 씻지 않으면 지쇼엔이 그 자기 침대 위로 올라오지 못하게 했으니 말입니다. 그러자 사화는 발이요? 멀쩡한 발을 왜 씻어야 하나요? 이 발로 돼지 족발을 집어서 뜯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. 그리고 요 발가락에 짭짤한 때맛이 들어가야 그 돼지 족발이 더 맛있는 거고요. 곁에서 이러한 꼬라지를 지켜보는 웬나는 혀를 끌끌 차는데 그 너희들 이 온몸에 좀 신경 써라 이것들아. 이러니 내 어디 가서 거짓무리의 왕초라는 소리 듣는 게 아니겠니? 아바아바? 웬나니 말을 듣자 야바가 의견이 아주 많은데 아바아바! 아바아바바! 퇴! 아바아바바! 그 뜻은 니 쪼왜 나는 그리 깨끗해서 어이? 이 아무데다 대고 탁 퇴! 하고 가래를 뱉어대니 라는 뜻인데 하지만 이때 삘릴리 삘릴리 전화가 오는 거였답니다. 웬나니니 형이다. 그 오늘 어떤 개뿔도 아닌 놈한테 내 오늘 욕을 바가지로 먹었다 야. 너 빨리 애들 데리고 이쪽으로 달려와. 그러자 알겠습니다. 이 강호에서는 언제 왜 그러시냐고 이유가 필요하겠습니까? 형님이 오라는데 무조건 달려가야겠죠. 하지만 눈앞에 이놈들을 보자 또 그 시꺼멓게 때가 낀 손가락으로 이 돼지 족발에 양념을 착착 바르면서 이 과삭과삭 뜯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? 이제 이러한 요괴 같은 것들을 이 정식으로 된 자리로 데리고 나가기도 쪽팔려놨다고 하는데 너희들은 이 계속해서 뜯기나 해라. 형님이 나가서 일 좀 봐야겠다. 그러자 혹시 우리 재물신 어르신께서 또 찾니? 그러면 나도 좀 함께 가자꾸나. 왕룡짱이 왜 나한테 이 몇십만 위엔짜리 롤렉스 시계를 선물해줬다고 하는데 하여 당리창도 배가 아파나서 항상 그 왕룡짱한테 잘 보여서 하나 받아내려고 했었다고 합니다. 그렇게 당리창이 무조건 따라 나섰고 또 한 놈이 이 왜 나는 무조건 따라 나섰다고 하는데 그럼 누구였을까요? 야바와 싸화요? 네, 이 두 놈은 지금 자신이 시꺼멓은 때에 막 묻혀서 요 양념이 잘 된 돼지 족발을 뜨느라고 정신이 없었다는데 네, 그것은 바로 린한창이었다고 합니다. 짱쥔이 일로 이 머리가 백발로 새하얗게 된 린한창이 권총을 허리뒤춤에 차고는 따라 나섰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때 왕룡짱 측은 어떠했을까요? 사실 강판즈는 그 왕룡짱 곁에 오래 있었으니 그 밑에 양쿤이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. 왕룡짱 형님 혹시 누구를 부르셨습니까? 혹시 양쿤 큰형님이 오십니까? 그러자 왕룡짱은 양쿤? 아니야 양쿤 걔 이제 안 돼. 그놈 그거 돈을 좀 만져보더니 애가 겁쟁이가 됐어. 너가 얘기해봐라. 요즘 이 하얼빈에서 제일 잘 나가는 건달이 니기야.
이 강판즈는 큰 가전 매장을 하는 놈이었기에 이 강호의 바닥에 대해서 바삭하게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. 요즘에요? 요즘에야 이 뭐니뭐니 해도 난강이 쪼웬난이 제일 세죠. 그렇게 세력이 세다던 만리주도 그 쪼웬난한테 밟히어서 겁나 얻어 터졌다던데요? 하지만 이때 문이 발칵 하고 열리면서 뭔 곰 같은 놈이 들어오는데요. 형님에 저 왔습니다. 이 곰 같은 놈과 곁에 다른 두 놈은 그냥 매우 평범한 가죽 자켓이나 걸치고 들어왔다고 합니다. 뭐여 쪼웬나니 너 내가 사준 양복을 왜 안 입고 다니냐? 그 양복 그거 한 번에 10만 위엔씩 하는 이 최고급이 양복이야. 그랬고. 에? 누구라고요? 쪼웬나니요? 설마 이분이 난강의 쪼웬나니신가요? 곁에서 쪼웬나니란 말을 듣다 당팡즈와 리고쥐는 이 발따라 일어났다는데 그러자 뭐야 이것들을 웬나니 그쪽으로 바라보자 이 다들 대가리를 푹 수그리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? 하얼빈 강바즈들이 수학기라뇨 이놈한테 까딱 닮아 보였다가 이 골로 가는 게 아니겠습니까? 야야 너희네 둘 뭐 대가리를 푹 수그리고 그래네 내 아우다 내 아우 다들 인사해라 저 뚱뚱한 돼지는 당팡즈라고 내 밑에서 가전제품을 파는 놈이야 그리고 이놈은 리고즈라고 뭔 맥주를 판다는데 모르겠다 내 그 서민들 마시는 맥주를 마셔봐야 알지 순간 당팡즈와 리고즈는 이 굽신굽신거리면서 구석으로 몰려가는데 이어 웬난 역시 매우 오만한 놈이었었고 이 도도하게 인사도 안 받아주고 자리에 척 앉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뭡니까 형님? 대체 어떠한 처 죽일 놈이 내 형님과 하느냐 한다는 겁니까? 웬난은 비록 나이는 어렸지만 이 절대적인 큰 형님 티가 팍팍 났다고 하는데 이어 이리 자초지종을 다 듣던 웬난은 뭐 아무런 말도 필요 없이 다짜고짜 일어나는데 가봅시다 에? 그놈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놓든지 뭐 모가지를 잘라버리든지 가서 보면 될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웬난 일당은 출발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짱알리는 그냥 가만히 있었을까요? 네 그럴 리가요 저번 회에서 이 왕룡짱과 통화가 끝난 다음에 이 다짜고짜 전화를 넣었다고 합니다 아우야 내 짱알리다 내 쪽에 뭔 깡패 건달 놈들이 찾아와서 이 설칠 것 같은데 너가 어떻게 되겠니? 그러자 저쪽에서는 뭐요? 깡패 건달이요? 하참 이 하얼빈에서 깡패 조폭들이라면 다 내 말 한마디면 끝납니다 이제껏 내 맨즈를 안 준 놈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지금 어딘데요? 저 갈게요 네 하얼빈의 조폭들은 자기 말 한마디면 다 맨즈를 줘야 된다? 그럼 전화 저쪽에 거는 과연 누구였을까요? 아니 누구였기에 과연 이 정도로 큰 소리를 칠 수 있었던 걸까요? 이어 한참이 지나서 웬난 일당이 도착한 약속 장소는 바로 그 짱알리 회사였었다고 합니다. 이어 계단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이 사무실에서 얘기하는 게가 이 밖에 복도에까지 쩌렁쩌렁하게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게 아니겠습니까? 하하하하 짱알리 형님 뭐 걱정 붙들어 매이소 조금 있다가 그 어떠한 것들이 들어오든지 내 말 한마디만 하게 되면 이 차려 자세로 경례를 해야 될 거니까요 하하하하 그러자 저 목소리가 왜 이렇게 낯이 익지? 웬난이 제일 앞에서 올라가면서 이 고개를 갸우뚱하는데 이 사무실 문을 발컹 열고 들어가니 그 앞에는 하하하 하고 아주 우쭈우쭈라며 큰 소리를 지치던 놈이 있었다는데 이 하하하 이놈이 웬난을 보자 허각하고 혼비백산하는 게 아니겠습니까? 네 그럼 이놈은 과연 누구였을까요? 이깟 맥주 공장 사장을 형이라고 부르는 놈이기에 뭐 말리주나 양쿤은 아닐 테고 쇼도도 아니었겠는데 왜냐면 쇼도가 비록 양쿤이 부하라고는 하지만 이까지 맥주 공장 사장은 뭐 더러워서 쳐다도 안 볼 테니 말입니다 웬난아 너가 어떻게 여기 네 이 웬난과 면목을 알면서도 형님이라고 안 부르고 다짜고짜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이놈 과연 누구였을까요? 네 그것은 바로 쪼웬난이 친형 쪼웬뚱이었다고 합니다 제일 처음에 이 웬난이 어렸을 때 이야기에서 쪼웬뚱이 잠깐 나왔었는데 그 당시까지만 해도 쪼웬뚱은 이 공부에 열심히 하는 모범생이었었는데 그 뒤에 삐뚤어졌다고 합니다 갑자기 공부가 싫어져서 이 학교에서도 퇴학당했었고 그렇다고 어디 가서 이 출근을 하기 더 싫어졌다고 하는데 이 힘들고 돈이 되는 일은 또 하기 싫고 또 그렇다고 하여 쉽고 돈이 안 되는 일은 시시해서 하기 싫어졌다고 합니다 하여 맨날 빈둥빈둥 놀기만 하면서 이 백수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
자신이 친동생이 쪼웬나니 점점 더 세지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근데 이 쪼웬나니 점점 더 세질수록 그 자신이 주위에도 헤헤거리며 잘 보이려 하는 놈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거였다는데 그 쪼웬나한테는 감히 얘기도 못 꺼내만한 자그마한 일들을 그 쪼웬뚱한테 부탁하는 게 아니겠습니까? 왜냐면 쪼웬나니는 이제 하얼빈시 흑사회의 강바지이고 이 뒤에 최대 재벌 왕둥장이 있는데 돈이 부족할 리가 있겠냐고요. 하여 몇만 위엔이나 요 몇십만 위엔짜리 자그마한 의뢰들 그 웬나한테 입을 못 열고 쪼웬뚱이 나서서 해결해줬다고 합니다. 물론 쪼웬나는 모르고 있었고요. 뭐여 쪼웬뚱이 너가 왜 여기 있니? 그 집에서 엄마나 잘 보살펴야 될 놈이 말이다. 사실 웬나니 쪼웬뚱한테 이 엄마를 잘 챙기라고 큰 돈을 꼬박꼬박 챙겨줬다고 하는데 웬나나 이 짱알리 형님이 사람이 아주 좋으신 분이다. 그러니 쪼웬뚱이 살살 얘기하는데 웬나니 재상을 땅 하고 치는데 너 뭐야 뭐 개나 소나 다 형이라고 하는 건데 예? 그럼 내는 뭐가 되니? 내 두 말 하지 않는다. 너 안 가면 오늘 얻어 처음 맞을 줄 알아라. 네 동생님 쪼웬나니 형님 쪼웬뚱을 때린다고요? 이 충분히 그럴 만한 놈인데 왜냐면 나중에 그의 부친인 쪼대파가 그의 모친을 때린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. 그러자 뭐? 그놈이 내 엄마를 때렸어? 그 얘기를 전해 들은 쪼웬나니 다짜고짜 달려가서 그의 부친이 쪼댄파까지 이 한바탕 때려 눕혔다고 합니다. 근데 이 친형이라고 뭐 때릴 수가 있겠습니까? 이 곁에서 탕리창도 한마디 하는데 쪼웬뚱 형님 그 험한 꼴 보지 마시고 그냥 돌아가세요. 네 이는 진짜 강호의 세계니까요. 탕리창은 전에 쪼웬뚱을 많이 봐왔었다고 합니다. 그 이야기는 너무 작은 이야기니 제가 생략해버렸지만 한 번은 웬나니 나와 바리에서 이 난동이 있었다고 합니다. 술집이라 보니 이 맨날 술 취한 나그네들이 때가면 주먹질을 해대는 곳이었으니 말이었죠. 근데 상대방이 놈이 흑사회 형님을 불렀다 하여 탕리창이 혼자 찾아갔었는데 그 상대방 놈이 그것이 쪼웬뚱인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러자 탕리창도 맨즈를 주고 이 좋게 좋게 끝내줬었고 이 쪼웬뚱 왜나 이름을 대고 다닌다는 사실도 알았다는데 하지만 그게 뭐 문제가 되겠습니까? 그 뒤에도 만약 이 큰일이 생기면 탕리창이 직접 나서서 일을 봐준 적도 있었다는데 뭐여 왜나나 네 친형이야? 어이 내는 이 왜나니 돈이 많은 형이다. 내 하지대니 왕둥장이라고 돈이 부족하면 언제든지 찾아와. 왕둥장은 그 쪼웬뚱한테 악수를 한 해주고는 자리를 잡고 척 앉는데 너가 바로 전화해서 나를 막 욕해대던 그 짱알리야? 내 원래는 이놈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버리려고 했었는데 또 내 아우이 친형을 불렀네? 하차 알았다 내 더 이상 난처하게는 안 하겠는데 이제부터 여기 이놈 맥주공장 터치하지 말라. 그리고 지금 차려 자세로 내 앞에서 머리 숙여서 죄송하다고 해라. 네 그러면 말입니다. 이제껏 143회까지 들어왔던 여러분이 듣기에는 이만하면 이게 매우 좋은 결말이 아닌가요? 하지만 말입니다. 이 짱알리는 종일 TV를 못 봤거든요. 꼭 이렇게 우물 안에 개구리가 있는 법이라고 합니다. 하하하하 짱알리가 아주 시원시원하게 웃어댔다는데 쪼웬뚱이 저게 니 친아우야? 그럼 너가 내 아우이니 이 웬나리도 내 짱알리 아우겠네? 자 웬나 아우 이러자 그러면 다 뭐 면목을 아는 식구들 같은데 나도 맨즈를 봐줘야겠지. 리고쥐나 그 맥주 공장 내한테 넘기고 내 시장 가격보다 이 10만 위엔을 더 쳐줄게. 에? 좋지. 10만 위엔? 그러자 가운데서 쪼웬뚱이 급급히 짱알리를 말리려고 하는데 네 이미 늦었다는데 웬나니 척 일어나면서 그 자신이 앉아있던 의자를 들어서는 그 짱알리 대가리를 향해 콱콱콱 내리찍는 게 아니겠습니까? 뭐? 10만 위엔을 더 줘? 내 쪼웬나니 맨즈가 고작 10만 위엔밖에 더 아이 되니? 너 이놈 오늘 한 10만 위엔 넣지만 좀 맞다 이놈아. 그렇게 콱콱콱 내리꽂자 말입니다. 꾸둑 하고 이 의자의 다리까지 끊어졌다고 하는데 그러자 짱알린 아 할코 그만 때려라 이놈아. 너 내 삼촌이 누긴지 아니? 내가 얘기를 하게 되면은 너 아마 깜짝 놀라서 죽을 거다 이놈아. 뭐 의자를 들고서 이 계속해서 내리찍으려던 웬나니 갑자기 멈추는데 너희 삼촌이라고 하
데려와 봐라 이놈아. 그게 말리주든지 양쿤이든지 내가 오늘 모서리 패 뿌린다. 네, 이젠 그 양쿤까지도 왜 나 앞에서 멘즈가 별로 없었다는데 이제 몇 번이나 여우처럼 놀다가 걸렸으니 말이었쥬. 네, 내 삼촌이 따류다 이놈아. 따류? 그러자 외나니 이 멍해지더니 의자를 천천히 내려놓는 게 아니겠습니까? 아이고, 그제야 짱알리가 한시름 놓았다는데. 아하, 내 삼촌 이름을 대니 이놈이 결국 쫄았군 쫄았어. 아, 조금만 더 일찍이 삼촌 이름을 대더라면 안쳐 맞았을 걸 하고 후회도 있었다고 합니다. 하지만 이 외나니 의자를 내려놓더니 테이블 위에서 유리 재떨이를 잡아드는 게 아니겠습니까? 아이구야, 깜짝이다 야 이놈아. 에? 내 너무 놀라서 죽겠다 야 이놈아. 따류는 또 뭐야? 그거 뭐 암덩어리야? 여기서 류는 이 중국어로는 종양이란 뜻인데 어떻게 하면 이 큰 종양이라고 강호 호칭을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참으로 희한하지 않습니까? 왜 나는 이제 그 따류라는 건달을 이 들어본 적도 없었다는데. 데려와라. 에? 너희 그 따류라는 삼촌 데려오라고. 그럼 내 그놈을 때려서 이 진짜로 종양을 만들어 줄 테니까. 그렇게 짱알리가 이 삼촌 이름을 댔었지만 먹히지를 않았었고 오히려 더 얻어 터졌다고 합니다. 이어 왜 나는 때릴 걸 실컷 다 때렸는지 피가 흠뻑 묻은 유리재떨이를 확 다시 놓고는 이 담배 한 대를 뽑아 묻는데. 어이, 저 왼뚱이 너는 빨리 돌아가라. 가서 이 엄마나 잘 모셔. 왜 나는 피가 잔뜩 묻은 손으로 이 담배를 뻑뻑 빨아대면서 왼뚱을 째려보는데. 아, 알았다 그럼. 그럼 내 먼저 간다. 저 왼뚱은 이제껏 외난이 이름을 대고 다니며 달달하게 벌어왔겠지만 언제 이러한 살벌한 장면을 봐왔었겠습니까? 이어 당리장이 밖에 화장실에서 물 한 통을 받아와서 짱알리한테 확 쏟자 그제야 이놈이 정신을 차리는데. 끝난 줄 알았니? 에? 아직 멀었다. 그 너희 삼촌인지 뭔지 아는 능마한테 당장 전화해서 오라고 해라. 내 그놈까지 때려 눕혀야 이 일은 끝난 게다. 네, 이 시절이 깡패 건달들은 왜 이토록 끈질겼을까요? 짱알리 삼촌은 또 뭔 죄가 있다고 이놈까지 얻어쳐 맞아야 하냐고요. 이어 짱알리는 핸드폰을 꺼내서 할딱할딱 거리며 전화를 넣었다고 합니다. 그러면 이 짱알리 삼촌은 대체 어떠한 사람일까요? 네, 여러분, 이제부터가 하이라이트인데요. 그러면 그 생생하고 아짜아짜 이야기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.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. 다음 회에 또 짜지!